와, 공부 안 하나? 학창시절 뭐 했노, 너? 아, 장난치나? 아니, 이쪽 팀은 그냥 찍은 마, 거야. 안 찍었어? 아, 이건 진짜 안 찍었어. 안 찍었어요. 뭐, 멋있지 하지 마라, 마. 제 형 나온 거. 뭐, 니 좀 세나? 뭐, 짱 뜬다. 뭐, 뜨거워. 뭐, 장난치나? 무시해도 장난꾼이지. 이거.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그 수많은 그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시간들 중에 미래든 과거든 가보고 싶은 그런 시간이 있나요 혹시? 있어? 있냐고. 왜 이렇게 몰아붙이세요 형님? 너무 편해서. 아 우리 슈가 잘 있나? 야, 좀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리모? 마리모. 어, 아니, 좀 잘 크네 애가. 뭐 어디로 가고 싶은데? 아 사실 뭐 어딜 갑니까? 근데 딱 25년이 가고 싶긴 하죠. 25년으로 많이 가지. 우리 그때면 또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또 어떤 모습으로 모여있을까 궁금하긴 하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코너 아닌 코너 같은 게 이제 타임머신 토크가 있는데, 돌아가고 싶은 과거의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일 고민을 하잖아. 네. 난 단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진짜 오늘만 사는 사람이거든.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자의 메인 코너 네. 타임머신 코너가 있습니다. 타임머신이요?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도 있고 아 이거는 뭐 안 했었으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 뭐 그런 거 없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것 또한 지금의 나를 만든 거라고 생각이 그치. 들고 네. 막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후회는 없고 되게 화이팅이 있었고 되게 열정이 넘쳤던 그런 2019년 스타디움 공연을 하던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가지고 그 감정을 한번 다시 느껴보고 싶죠. 그냥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이제 멤버 한 명도 군대를 가 있고 지금 이거 나올 시점에는 저도 이제 군대를 가고 이 BTS가 단체로 모이기까지가 사실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2, 3년이 걸린다. 예, 예. 그래서 사실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아 그때는 어땠나. 그때는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거를 생각을 하며 이 무대를 섰고 이 스타디움에 올랐고 그리고 그 분위기는 어땠나라는 거를 그냥 쓱 가가지고 보고 느끼고 약간 지금 이렇게 팀 활동을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런 허하고 공허함을 한번 달래보고 싶다라는 거는 솔직히 있네요. 네. 자, 오케이. 슈지타에 타임머신 코너가 있는 거 아, 알지? 타임머신. 봤다며 슈지타. 끝까지 안 봐요. 나는 애청자인 줄 알고 초대를 했는데. 아, 타임머신 향해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뭐,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 혹시? 간다고 하면 과거요.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초등학생? 왜? 기억을 다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리셋되는 거예요? 가지고 돌아가야지 말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럼 초등학생. 뭐 할 거야? 내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위치까지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난 개인적으로 그냥 엄청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만들어 놓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곡이나 뭐 이런 것들? 실력이나 춤이나 공부도 그렇고, 영어 공부. 뭐 그런 것들. 영어 공부 안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어요. 웬만한 대화는 영어로 할 거 아니야? 안 하면 되는데요? 그만, 좀만 하면 돼. 해야죠. 물론 이제 애들이랑 노는 건 되게 재미없겠다만. 초등학생 애들이랑. 그쵸. 내가 뭐 하고 놀아? 경찰과 도둑 뭐 이런 거 해야지. 애들 좀 놀아주고. 난 이제 집에서 연습하고 공부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데뷔 초 때부터 천재 소리 듣는 거야. 아니 너 데뷔 초에도 천재 소리 들었어. 뭔 소리야. 아니야. 그때도 잘했어. 못했어요. 다 못했지. 근데 처음부터 어떻게 잘하냐고 나 그게 좀 궁금하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천년돌 소리를 듣게끔. 너 만년돌 하고 있어. 뭘 또 욕심을 더 내. 지금 좀 하면 되지.
예, 추억에 빠진 김에 이제 타임머신 한번 해봅시다. 좋죠. 타임머신 재밌죠. 아, 2020년 2월 25일 대 2025년 어느 날. 그렇죠, 그렇죠. 하나만 선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야, 근데 둘 다 해보죠. 재밌잖아요. 저는 2020년 2월 25일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 인기가요 녹화하던 기억이 나요. 팬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킨텍스에 가서 녹화한 거고. 저한테는 좀 충격적인 날이었어요. 실시간으로 스케줄들이 다 취소되는 거를 눈앞에서 봤던 순간이었어요. 처음으로. 자, 다음 주면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한 줄씩 없어지더라고요. 잔인하게 한 줄씩 이렇게. 어느 날이었나 내 기억이 나는 게. 어느 날이었나. 우리 다 취소라고. 투어가 취소가 되는 걸 봤었어요. 아, 저게 이제 맥버터 소울 투어였죠. 네, 맥버터 소울. 네. 저희 끝내고 이제. 그래서 준비도 진짜 많이 했었고, 우리들끼리. 2020년 2월, 1월 때는 우리가 진짜 막 온 막 미친 듯이 연습할 때였거든요. 막. 그때. 우리 이거 정도로 준비하는 거는 진짜 쉽지 않다. 그리고 그때 능력치들도 막 춤도 엄청 많이 늘기도 했었고, 막 너무 재밌고 즐겁게 우리도 막 파이팅 넘치면서 준비를 했는 건데. 아, 너무 재밌었죠. 팬데믹이 되면서 빠그라진 거죠. 소위 말해서 이거를 이걸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 못하지. 이걸로 인해서 많이 힘드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차마 이야기를 못했던 거죠. 이 얘기를 결국 하는 게 2년 거의 3년 만에 하는 거죠. 사실 시차가 그만큼이나 있다는 거죠. 우리들한테는. 그때 녹화 끝내고 숙소 가가지고 뭐 했어요? 솔직히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근데 그때는 아마 태어났을 거예요. 왜냐면 2월 25일이잖아요? 네, 그때는 제가 안 믿길 네. 때예요. 네, 맞아, 안 믿. 이런 것들을 되게 부정하고 싶어. 왜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네. 뭐 5단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5단계 있죠. 부정. 엘리자베스 기분. 네, 네. 네, 그 있죠. 그런 단계. 뭔가 부정이 담기지 않았나. 감정 시차가 오는 게 되게 오래 걸려서. 형, 대치타 나올 시즌쯤에는 모르겠는데, 혼자서 막 베개 집어던지고 있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야씨! 하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무력감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어. 너무 약간 좀 슬펐던, 저한테는. 오늘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기까지가 이게 2년이 넘게. 2년이 넘게. 자, 십시타 멤버들 오면 항상 물어봤던 질문이 있는데, 미래, 과거, 펌에서 타임슬립.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돌아가라고 하면, 나는 2018년으로 돌아가고 싶긴 해. 저도 똑같아요. 그때 힘들어하고 괴로워. 그런 하는 나한테? 무슨 이야기 하죠? 일단은 만약에 타임슬립을 한다면은 태영아 너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는 괜찮으니까 그런 순간이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제 멋있는 그치. 건강한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때 괴롭지 않았으면 지금 괴롭겠지. 돌아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느 정도의 그림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너가 생각했던 25년의 그림이 뭐야? 그냥 갔다 와서 이제 모여가지고 그럼 뭐 솔직히 뭐 무슨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부터 시작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궁금해서 가보고 싶은 것 같아. 빨리. 네. 근데 나 2025년에 되게 기대되는 게 뭐냐면 좀 각자 이제 뭐 싱글이든 앨범이든 다 나왔을 거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네. 앨범을 만든다면 재밌게 작업해 우리끼리 비트 내가 만들고 그러니까 멜로디 쓰고 가사 또 써주고 그러면 2025년을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야 멀다 멀어. 이제 2025년이면 제가 제대 한 직후일 거예요. 제대한 직후 막 머리 기르고 있을 때 25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참 뭐랄까 모르겠지만 뭔가 내가 만약에 빨리 어쨌든 사회에 좀 복귀를 한다면 또 멤버들이 복귀하기 전에 뭔가 뭐 밑작업을 해놓는다든지 준비를 해놓는다든지 혹은 뭐 저를 위해서 뭘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냥 가볍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도 안 가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이. 근데 2025년에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같이 잘 모여서 이렇게 완전체 활동을 다시 좀 전개하게 된다면 좋겠죠. 진짜 좋을 것 같고 저희끼리 얘기했던 것 중에 어쨌든 2025년 대부분의 멤버들이 복귀할 해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양연화라는 저의 기념비적인 어떤 서사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화양연화가 10주년이 돌아오니까 그때는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잘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 같이 모였을 때 너무 그냥 너무 웃길 것 같아. 웃기지. 우리는 머리 아직도 빡빡이고 눈은 나 그거 있어요.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오로라를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우리 보려고 했는데 못 봤었지. 네. 근데 그거를 방탄 멤버 7명이서 같이 오로라를 보면서 그냥 거기서 술 한잔 하면서 진솔하게 그냥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가 오케이 했다. 응. 우리 다 모이는 딱 그날 갑자기 봐야죠.
어디에서 납치돼서 본보야지로 끌려간다. 납치돼서 본보야지 가서 구기를 해서 야 오로라다 하면서 이거 자료화면으로 쓴다. 아 그럼요. 전, 진짜 쓴다. 전 너무 좋죠. 우리 본보야지 스태프들 다 여기 있잖아. 똑같잖아요 지금. 오케이 그럼 이거 자료화면을 써주세요. 첫 오로라는 난 멤버들이랑 보고 싶어. 네. 그리고 가자. 자 그러면은 딱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오면은 도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먼저 여행부터 갑시다. 오케이 오로라. 근데 25년에 나는 완전체로 투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 그때 다시 또 느껴보는 것도 나는 너무 우리가 여태까지 헌신해왔던 팀이 하루빨리 다시 돼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다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난 진짜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이 시기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야만 내 꿈은 뭐래 야만 내 꿈은 뭐래 야만 내 꿈은 Cause I just wanna see the next 부지런히 지나온 어제들 속에 참 아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